앞 작업이 안 되겠는데? 앞 작업이 안 되겠는데? 전화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빡구왕 간디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일요일 밤. 현재 시간 10시 50분입니다. 네. 밤 많이 늦었죠? 원래 같았으면은 제가 이 시간이면은 한 부산에서 경기도를 간다고 쳤을 때 한 중간쯤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현재 대동 톨게이트를 진입을 하였고요. 오늘 조금 늦게 나온 이유는 제가 경기도를 올라갔다가 내일 또 부산으로 내려와서 다시 또 경기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집에서 한 오후 7시 전에 나오거나 그런데 오늘은 오후 8시에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시간이 한 11시 정도가 되었죠. 오후 8시 좀 넘어서 나와서 이제서야 상행을 시작을 하는 이유는 신항에 차고지 출근을 해서 빈차였는데 신항에서 컨테이너를 하나 20피트 하나를 상차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항으로 넘어와서 또 20피트 하나를 상차를 하였습니다. 예, 내일 콤바인 작업을 하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안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성까지 가면은 새벽 2시가 넘을 것 같고요. 안성에서 아침에 8시에 작업을 하나 하고 뒷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뒤에 하나 내리고 다 내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세컨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하나가 뭐 이제 여러 군데 작업을 가는 거예요. 내일은 한 군데 더 작업을 가고 그러니까 콤바인 작업이기 때문에 총 세 군데의 작업지를 가는 거죠. 안성에서 좀 까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천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바로 안성에서 끝나자마자 이천 가서 조금 까면은 이제 오후 2시에 경기도 여주였나? 네, 여주로 갑니다. 이렇게 여주 작업이 오후 2시 배차를 받았는데 오후 2시에 하차하고 이제 컨테이너 두 개를 반납을 하러 부곡으로 이동을 하면 오후 4시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내려오는 거를 배차를 받으려면은 직송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내일 부곡을 가봐야지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못 내려올 거를 각오를 하고 늦게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컨디션 최악인 상태에서 내일 올라올 때 엄청 피곤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못 내려오는 게 다행일 수도 있고 부곡에 들어가서 못 내려온다 하면은 화요일 거 작업을 이제 부산 내려올 거 배차를 받아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일단 경기도 안성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떴죠. 현장에 가서 자려고 했는데 그냥 마지막 휴게소에서 잤습니다. 입장 휴게소에서 자다가 7시 20분에 일어나서 이제 원곡 물류단지에 들어왔습니다. 데상트 물류센터로 갈 거고요. 현재 시간은 7시 37분입니다. 35번 도크에 대라고 했는데 창고 AB 데상트 코리아 주식회사
어?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이 있었나? 내가 못 봤는데? 오, 나와가지고 꾸르라기를. 오, 경비실에서 그 입문 절차 밟고 왔는데, 어, 경비실이 딱 코너 돌자마자 뒤쪽에 숨겨져 있었는데, 어, 경비 아저씨 갑자기 뛰어나오셔가지고 호루라기를 부를 만하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도쿠의 차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도쿠의 자반 완료. 안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헬상키 코리아 곧 수입했고, 여기서 박스, 90박스 정도 내리고, 경기도 이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경기도 이천 내비 찍었고요. 45km, 9시 16분 도착. 이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차가 바로 되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서 하차하면 작업이 30분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여주 작업이 오후 2시 작업입니다. 여기 하차하더라도 몇 시간의 공백이 생기네. 여기 1층인데 몇 번도 크지? 어, 차 어디다 대야 되지? 이천 아까 현장 들어가는데 작업하는 거 영상을 찍는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아, 좀 정신없는 일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여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시고요. 2시 작업인데 좀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몇 시쯤 들어오시냐? 1시 약간 넘어서 들어간다 했더니 바로 오라고 합니다. 작업이 바로 되려나? 이천 작업 끝나고 여주휴게소에서 순댓국 한 그릇 하고 제1물류. 방지턱 대박이야. K2 코리아. 이번엔 K2 온 것 같아요. 여기 경비실 들려서 뭐 해야 되나? 문을 여시오. 예? 들어왔는데, 여기가 지하 1층인가? 오, 앞작업이. 안 되겠는데? 앞 작업이 안 되겠는데? 전화해봐야겠다. 차를 댑니다.
8번에 대달라는데 앞차가 여기 못 대는데요 하니까 멀리 떨어져도 된다 그래가지고 기둥 바깥으로 대는데 차 정말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엄청나게 잘못됐는데? 내려서 보자. 앞에 다 됐습니다. 간격 도크. 도크 간격이 지금 작업 공간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더 대단한 거는 차를 어마어마하게 삐딱하게 대놨어요 지금. 근데 뭐 나갈 수만 있으면 작업하고 지장만 없으면 되니까 완전 대각선으로. 원래 딱 여기서 제가 2차 쪽으로 최대한 붙여가지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꺾어버리면은 잘못하면 꼬리치기로 2차를 칠 수가 있어가지고 좀 공간을 띄우다 보니까 좀 삐딱하게 됐네. 그래도 작업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예. 작업이 끝났습니다. 안 닿겠지, 뒤에 차? 아, 또 부곡 반납하고 지금 보니까 하나가 반납지가 인천이었어요. 인천까지는 언제 가나. 아, 후딱 부곡으로 먼저 가봅시다. 안녕.